안녕하세요, 김아연입니다. 매트 위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수련을 준비합니다. 이제 두 발바닥을 마주 본 상태로 몸 앞쪽에 엉덩이를 조금 뒤로 빼서 발과 골반 사이의 간격을 좀 넓혀주세요. 양손은 발 옆부터 시작해 그 손으로 바닥을 조금씩 당기며 양손 멀리 척추를 길게 늘려주세요. 발레 바깥쪽으로는 바닥을 지그시 눌러내리며 허벅지를 외회전. 손으로는 바닥을 잡아당기며 척추는 길게 펼쳐냅니다. 허벅지 안쪽과 힙 주변, 그리고 척추 사이사이에 자극을 느껴보세요. 이마는 발 안쪽과 가까워집니다. 발날 바깥쪽으로 땅을 계속 밀어내서 쓰고, 양손은 바닥을 잡아당겨줍니다. 이제 마시면서 상체를 일으키고, 내쉬면서 두 발을 몸 가까이 가져와 주세요. 발을 잡아 마시면서 가슴 끌어올려 척추를 세워주고, 내쉬면서 복부를 발 안쪽 가까이, 가슴은 발끝보다 멀리, 이마는 점점 땅과 가까워지도록 상체를 펼쳐서 바닥 향해 끌어내려 줍니다. 두 뒤꿈치를 서로 밀어서 허벅지 안쪽 근육을 바깥 방향으로 길게 늘려보세요. 손으로 발끝을 잡아당기면서 가슴을 한번더 앞으로. 이마는 점점 바닥에 터치. 여유가 된다면 등을 덮여서 턱끝을 땅에 대어주셔도 좋습니다. 충분히 머무를게요. 호흡하면서 조금씩 자세가 깊어집니다. 이제 마시며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 한번 비워주세요. 양손으로 무릎을 잡아 두 다리를 모아주고 두 다리는 모은 상태에서 앞쪽으로 펼쳐내줍니다. 양손 힙 옆바닥을 짚어 단다아사나. 다리를 앞으로 뻗어주고 발바닥 앞을 향해 밀어내고 발끝은 천장 향해 발날을 수직으로 세워주세요. 복부 힘을 유지하며 허리를 펴올리고 가슴을 들어올려 등과 어깨도 펼쳐줍니다. 좋아요. 이제 거기서 왼발을 올려 반 가부좌를 들어줍니다. 몸통을 왼쪽을 향해 회전시켜 주세요. 오른손은 무릎을 당기고 왼손 끝은 바닥을 밀어 척추를 잘 펴올린 뒤에 왼손은 뒤로 감아서 손등 옆구리에 대거나 앞에 올려둔 발등을 잡아당겨 볼게요. 내쉴 때마다 몸통 전체를 뒷방향으로 회전시켜 줍니다. 손등 옆구리를 밀어내거나 손으로 발등을 잡아당기면서 뒤에 왼쪽 팔꿈치를 더 몸에서 멀어지게 굽혀주세요. 이제 몸통은 뒤로 돌린 상태에서 턱끝만 앞에 있는 오른 어깨 끝으로 어깨는 뒤로 연 상태에서 고개는 반대로 목의 옆선을 느껴보세요. 발을 계속 잡아당기며 어깨를 뒤로, 고개는 어깨와 반대로 트위스트.
뒤에 잡은 왼손은 그대로 몸통만 정면, 오른손은 오른 무릎을 지나 오른쪽 바닥에 짚어주세요. 그 바닥을 밀어내면서 몸을 왼쪽 향해 동그랗게 펼쳐냅니다. 이제 턱 끝은 오른 어깨로 가져와 왼쪽 목옆선을 길게 늘려 고개를 아래로 떨궈줍니다. 오른손은 강하게 밀어내며 팔꿈치 조금씩 굽혀 바닥 가까이. 왼쪽 손등 옆구리를 잘 밀어내거나 발등을 잡아당기며 위에 있는 어깨와 가슴을 열고 내쉬는 숨마다 복부 당기고 갈비뼈는 좀 조여주세요. 이제 왼쪽 팔을 조심히 풀어서 서서히 귀 옆에 그 왼팔을 팽팽히 뻗어내줍니다. 이번엔 턱끝을 쇄골 쪽으로 당겨 왼쪽 어깨 끝선으로 시선을 하늘 쪽으로 돌려줍니다. 왼발등 지그시 눌러쓰고 오른손 바닥을 강하게 밀어내며 왼쪽 측면 전체를 팽팽하게 펼쳐보세요. 좋습니다. 마시며 상체를 반듯하게 세워올리고 호흡을 편하게 비워줍니다. 이제 괜찮다면 왼발을 한 번 더 깊게 그리고 오른쪽 다리도 위로 올려 가부좌 자세를 만들어주세요. 힘들다면 한 다리만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발등이 허벅지, 발끝이 약간 바깥쪽으로 빠져나올 만큼 깊게 짜주세요. 발등을 내려 누르며 양손 몸 앞에 깍지, 마시며 앞을 향해 밀어 팔을 폈다가 내쉬며 천장 향해 두 팔을 뻗어 올려보세요. 발등으로 허벅지를 눌러내리고 발끝을 땅 방향으로 끌어내리며 하체를 바닥 향해 단단히 고정시켜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손바닥을 천장 향해 밀어내며 척추 사이사이 옆구리 골고루 펼쳐봅니다. 들숨마다는 갈비뼈 사이사이와 등 주변까지를 넓게 펼쳐보세요. 내쉴 때는 갈비뼈 사이사이를 조이며 복부를 서서히 허리 쪽까지 수축을 시켜냅니다. 들숨과 날숨을 인지하며 길고 깊게 반복합니다. 이제 내쉬면서 두 팔을 천천히 풀어 양손 무릎 위에 호흡을 느끼며 이완합니다. 이제 위에 있는 다리부터 하나씩 천천히 풀어주세요. 다리를 풀어 하체는 단다아사나 모양을 만들고 양손은 발볼을 위에서 덮어잡아요. 마시며 가슴을 앞으로 꺼내주고 내쉬면서 팔꿈치는 다리 바깥쪽 바닥 가까이 굽혀 끌어내려줍니다. 파스치무타나아사나 발은 앞으로 밀고 손으로는 발볼을 당겨주면서 다리 뒷면과 척추를 펼쳐내주세요. 들숨마다 가슴을 앞으로 잘 밀어내고 내쉬면서 가까이 포개어줍니다. 이제 마시며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 한번 비워주세요.
이제 오른쪽 다리를 올려서 반 가부좌를 만들어 봅니다. 오른무릎을 무리되지 않을 정도로만 지그시 눌러낮추고 왼쪽 다리를 접어줍니다. 이제 몸통을 오른쪽을 향해 회전. 오른손 끝은 엉덩이 뒤 바닥에 먼저 세운 다음에 마시며 상체를 잘 펼쳐주세요. 내쉬며 회전. 오른손은 서서히 등 뒤로 감아 손등 옆구리에 대어주거나 손으로 발등을 덮어 잡아주세요. 들숨엔 등과 가슴을 넓게, 날숨엔 조금 더 몸을 뒤쪽으로 트위스트. 발을 잡으신 분은 다섯 손가락 모두 발등 방향으로 꽉 잡아당겨주세요. 뒤에는 팔꿈치를 더 멀리 굽혀주고 어깨를 충분히 열어낸 상태에서 고개는 반대로 회전합니다. 턱끝이 왼쪽 어깨 끝을 지나 더 멀리 목의 옆선과 어깨 주변까지 느껴줍니다. 내쉴 때마다 회전을 시켜주세요. 이제 마시면서 가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할게요. 내쉬면서 왼손은 엉덩이 옆쪽 바닥을 짚고 그 바닥을 밀어내며 오른쪽 측면을 동그랗게 펼쳐주세요. 이제 턱끝은 왼쪽 어깨로 가져와 고개가 아래로 숙여진 상태에서 머리에 힘을 풀어주세요. 오른발등 허벅지를 지그시 낮추면서 무릎이 뜨지 않도록 하고 왼손 바닥을 밀어 오른 엉덩이 한번더 무겁게 오른손 놓치지 않도록 꽉 잡아당기거나 손등으로 옆구리를 동그랗게 밀어내주세요. 호흡을 편하게 오른손은 서서히 풀어서 귀 옆에 그 발을 팽팽히 펼쳐보고 여유가 된다면 턱끝을 쇄골 쪽으로 끌어당겨 얼굴 방향을 하늘 쪽으로 오른 가슴과 함께 열어내주세요. 왼팔은 조금씩 구부려주며 손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고 오른쪽 손끝을 끝까지 뻗어 팔꿈치 팽팽합니다. 동그랗게 밀어내며 사이사이를 펼쳐주세요. 이제 마시는 숨에 상체를 일으키고 호흡 한번 편히 비워내세요. 이반 가부좌도 괜찮고요. 가능하시다면 오른발 한번더 다듬어주고 그 위에 왼다리를 올려서 가부좌 하체 모양을 만들어 보세요. 가능하면 발등이 허벅지 위에, 발끝이 허벅지 바깥쪽을 살짝 빠져나오도록 하고 깍지를 어색한 방향으로 껴서 마시면 손바닥 앞으로 내쉬면서 손바닥 하늘 향해 팔을 뻗어 올려주세요. 하체를 발에 사용하여 잘 고정시켜 뿌리 내려주고, 엄지 손가락 쪽을 조금 더 하늘 향해 멀리 밀어주세요. 몸이 한쪽으로 휘지 않도록 옆구리 아래쪽에서부터 길게 몸 전체를 사이사이 펼쳐 올려주세요. 발등 지그시 허벅지를 누르며 발끝은 땅 방향으로, 손바닥은 하늘을 밀어내듯이. 내쉴 때 배꼽을 뒤 그리고 아래쪽으로 조금 더 수축시켜내세요. 좋아요. 숨 마시며 최대한 펼쳐냈다가 내쉬면서 천천히 앞으로 아래로 두 팔을 풀어냅니다.
손가락 끝까지 긴장을 풀어주세요. 좋아요. 천천히 두 다리를 펼쳐내 볼게요. 조심히 풀어내세요. 조심히 풀어서 이번엔 다운독 포즈에서 두 다리를 펼쳐내고 발목을 접어볼게요. 손 사이는 어깨보다 살짝 넓히고 손가락 사이사이는 최대한 펼치고 양손 밀어서 어깨와 힙을 대각선 방향으로 멀리 척추를 펼쳐내요. 갈비뼈 사이사이를 내쉴 때는 조여내고 여유가 되면 발바닥 밀어 하체까지 팽팽히 펼쳐주세요. 굽혀져 있던 무릎 뒤쪽을 시원하게. 좋아, 이제 두 발을 매트 중앙으로 가져와 볼게요. 두 발 간격은 주먹 하나, 골반 너비로 열어주고 무릎을 살짝 굽혀 상체를 아래로 끌어내려줍니다. 상체를 잘 끌어내린 상태에서 괜찮다면 발로 땅을 강하게 밀어 엉덩이를 조금씩 하늘 향해 펼쳐주세요. 양손은 발 옆 바닥을 밀어내며 이마는 다리 안쪽으로 정수리는 발 사이 바닥 가까이 좀 더 상체를 끌어내려주세요. 두 발로는 땅을 강하게 밀어내 엉덩이는 천장 향해 다리가 조금씩 펼쳐집니다. 좋아, 이제 고개를 살짝 들고 두 다리를 지그재그 안쪽으로 모아 붙여주세요. 양손은 발목 뒤를 감싸고 아랫팔은 다리 뒤를 안아 내쉴 때 상체를 아래로 한 번 더 끌어내려줍니다. 다리 안쪽을 조여주며 엉덩이는 천장, 발은 땅을 향해 밀어내려주며 다리 뒷면, 엉덩이까지 펼쳐주세요. 그리고 팔로 다리를 감싸 안아주며 척추는 조금 더 아래로 길게 끌어내려줍니다. 좋아요. 이제 고개를 들고 무릎 꿇고 앉아 내 팔을 무릎 아래쪽에 걸어서 매달린 듯이 등을 동그랗게 말아보세요. 다리 안쪽은 조인 상태, 팔은 다리에 걸쳐 매달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줍니다. 두 다리를 앞으로 펼쳐 마무리할게요. 사바아사나. 고생 많으셨어요. 발끝에도 힘을 툭 풀고 손가락 끝에도 힘을 풀어보세요. 온몸의 긴장을 풀고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해줍니다. 유산아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